이번에 서울 지역에 마지막 휴가를 갔어요. 다음부터는 제가 전시회를 아마 할 것 같아. 전시회 일정도 빼고 휴가도 못 빼서 휴가 대신에 가서 아가들하고 놀아줄 때 전시하면서 놀아줄 것 같아서 이번에 서울이 마지막 휴가라 우리 아기들이 엄청 많이 와서 선물을 주는데 아우 너무 많이 떴어. 존재의 수치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기 존재를 주는 거잖아 선물 줄 때. 그러니까 막 주면서도 두려움에 떨어서 딱 하더라고. 응? 아주 그냥. 근데 어쨌든 덜덜 떨면서도 주고 갔어. 근데 이게 다 마음이라 되게 소중해서 이렇게 안 보여줄 수 없죠. 한 번씩 언박싱 해줘야 돼. 요거는 민균유 아기가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기 때문에 미치겠다. 이게 민균유 딱 보기에도 민균유. 근데 이게 프라다 모자 이거. 되게 섬세하다 했어 내가. 이 아기 진짜. 어우 이 아가야 진짜. 어쨌든 준 거니까 사랑으로 받아야 돼 우리 아기. 응? 아가 엄마 잘 쓸게. 지를 줬네. 나를 저처럼 만들고 싶네. 똑같아 지 스타일 줬어. 요거는 희재 아기가 준 거예요. 희재 아기 벨트라고. 응, 귀엽죠? 고마워 희재야. 요거는 명작. 다 자기가 쓴 거야. 저 민규는 지가 쓸 것 같은 모자. 명작이 자기가 쓰는 모자. 이게 전부 다 자기가 쓰는 거야. 고마워 우리 아기. 다음에 이거 쓰고 촬영 한번 할게. 이정현 아기가 만들었대 자기가. 세숨실이 있어. 이렇게 만들었대. 물감 같은 거 갖고 다니면 되겠어. 숙소에 갔는데 마카롱을 그 저기 디저트로 내놨는데 그걸 이 정연 아가가 만든 거래요 자기가. 오. 수제로. 와. 그거는 제가 정권 줄 알고 먹었다. 야 실력있네 이 아기. 실력있네 우리 정연 아기. 고마워 잘 쓸게. 아유. 이거는 우리 태균이가 엄마가 손이 막 다 그냥 수세미를 막 딱 그런다고 하니까 안 지워지니까 물감이. 그랬더니 손톱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워지는 거래요. 세정제하고 로션. 사주고 신기하다. 이걸 사주면서 나한테 그림 하나를 꽉 찍어갖고 꼭 아무한테도 팔면 안 된다 협박을 하면서 자기가 받듯이 목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 원래 그 맛이 원래 그 맛이. 제가 수치를 서울 가서 아기들이 존재의 수치를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선물 줄 때 나한테 선물과 함께 존재의 수치를 다 준다고 그날밤 뻗었지. 근데 어젯밤 그림으로 풀었는데도 안 돼서 아직 그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심장이 심하게 에너지가 나오니까 어깨가 이렇게 살짝 돼. 양해를 바랍니다. 어쩔 수가 없어. 요거는 우리 조영미아가 어우 많이 변했네. 여기 중계명 왔다 가고 나서 그 아기가 살기가 되게 심했거든. 되게 죽이고 싶은 살기가 본인이 알 정도였지. 아주 심했는데 여기가 됐어. 엄청 귀여워. 살기를 막 죽일 거야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 아기 인간이 변했어요. 그래서 평생 동안 헤라 엄마가 쓸 화장품을 댄다고. 평생 네가 도망 안 가고 내 옆에 있어야 화장품이 되지. 그래서 화장품을 팍팍 쓰래. 알았어 아가 팍팍 쓴다. 저번에도 주고 가더니 이렇게 화장품 크림하고 이렇게 많이 주고 갔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갖고 쓸게 우리. 고마워 아가들아. 요거는 심은 아가예요. 제가 다 이게 붙여봤어. 기억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마음이라 저번 인천 라방 때도 왔던 아기야. 되게 슬프게 생겨서 아가 넌 좀 와서 해야 되겠어 했더니 아기가 어려서 못 온다고 하네. 슬픈 아가가 줬어. 슬픈 아가의 사탕. 슬픈 아가의 사탕 하나 먹어. 오늘 슬픔이 뜨네. 존재의 슬픔이. 하얀색 순결한 하얀색을 먹어줘. 하나씩 먹어. 명체 사탕이 됐어요. 하나씩 먹어. 요거는 꽃차. 꽃차네. 와 이쁘다. 우아하게 이제 이 화백께서 꽃차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어. 그래야 그림이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아서.
자, 이거는 우리 수발 아가들이 저한테 그림 그릴 때마다 오차를 한 잔씩 오차를 마셔야 되겠어요. 오차의 시즌이 왔네요. 오차라는 게 있네. 그리고 이거는 조각가죠? 교수하는 학교. 김은현 학교. 조각가 교수합니다. 내 머리 부상을 예쁘지 않아? 예뻐. 그래서 내가 피규어는 언제 만들게요? 그러니까 만들라고 만든다 그래서 요거같이 이쁘게 만들려고 요건 유야가 칠한 거 칠한 거와 안 칠한 거 차이가 있나 봐요. 너무 예쁘죠? 실제 헬엄마보다 예쁘게 만들었어. 고마워 아기 미인 만들어줘서. 이거는 지연 아기가 레몬 주스 지연 아기가 준 그림을 그릴 때 여기 해라 누가 또 직접 놔. 정성이죠? 그래 우리 이거 입고 예쁘게 많이 그릴게. 그리고 요거는 문현정 아빠가 줬는데 무슨 얼굴에 노화 방지 주름 제거 크림이래요. 크림인데 쌀보라기 생겼어. 이거 주사기 주사기로다가 피부에 주입해서 붓기 빠지는 거래. 얼굴 부었을 때 근데 나는 얼굴은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다리에다 좀 쓸까 봐. 다리 너무 부었을 때 코끼리 다리 됐을 때 가끔씩 쓸래. 두 번 쓰면 용량이라니까. 그리고 요거는 무슨 이렇게 붓으로다가 얼굴 이렇게 발면 50% 그림이래. 막 뭐라고 설명을 했는데 기억나는 건 붓으로 발라라. 붓으로 바르면 된다. 그래서 바르는 거로 뭐 어떻게 바르면 되는 거지. 엄마 잘 바를게 은정아. 고마워 우리 애. 편지 안 빠지게 해라 아가. 편지 이제 다 읽어봐야 돼. 그 아가들이 마음을 제일 많이 담는 게 편지 쓰기. 요게 너무 아름답죠? 이게 해수가가 너무 난 걔가 이렇게 고상 취향인지 몰랐어. 그 아가 막 맨날 말할 때는 부수같이 말하더니 아니 고상한 기분이 있었네 얘. 너무 아름답죠? 깜짝 놀랐어. 영채파 화가 대륙이 될 수 있어요. 색감이 그래서 우리 아가 이쁘게 입을게. 엄마 꼭 가고 그 전시회 때 입으려고요. 전시회 때 한번 입어주려고. 우리 여기 전성으로 한 거야. 미셸 아가가 그 아가 화가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캠퍼스가 있는 걸 나 처음 알았네. 육각형. 우리 아가들은 알았어? 몰랐어요. 몰랐어. 희소한 거 몰랐어? 알았는데 너무 하잖아. 이게 진짜 저 아가 동그라고밖에 안 사줘. 다은 형이랑 너무한 거지? 근데 어제 실토하더라고. 세모도 있고 뭐도 있고 하트도 있고. 하트는 살아 아가. 세모는 별로야. 하여튼 이거 육각형. 제자 성주희에서 이해라 작가를 응원합니다. 응원하며 하면서 했어요. 고마워 아가 그림 이쁘게 그릴게. 이야기 그림이 제일 나를 쳤어. 수치로 그냥 수치를 갖다 주더라고. 지 존재의 수치를. 걔는 날 선물 주러 온 게 아니라 지 청산하고 왔어. 짜잔. 지가 그린 그림이래. 지가 그린 그림. 영채 사탕이래 이게. 그리고 또 이거 짜잔. 그래서 내가 얘기해줬어. 정준아 그림 다시는 그리지 마. 아우 나 진짜 이 아가 귀여워. 너는 댕댕이나 해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받긴 받아서 와서 개수치를 엄마가 지금까지도 들고 있다. 왜 이렇게 웃겨. 이거는 승현 아가가 준 거예요. 베리 아가 물감 엄마 그림 그릴 때 쓰는. 근데 귀신 같아. 내가 이 물감 쓰는 거 어떻게 하고 이걸 딱 줬네. 이 물감 쓰잖아. 근데 거기서 추천해줬대. 이거 사라고 뭘 사왔어요. 요거는 정지화가 이야기의 취향이 많이 변했네. 언제부터 이렇게 로맨틱해졌어. 와. 로맨틱한 정지화로 변신했어요.
숨게임 때 나한테 한대 봤더니 얘가 존재가 변했어. 고마워 지호야. 잘 편지도 읽고 엄마 감사할게. 이거 배은경 아가가 아우 진짜 꼭 저 같은 거 다 가져. 다 자기를 가져왔어. 그래서 자기 존재를 주니까 사랑도 있지만 수치가 정말 이거 봐. 딱 너지 은경아. 너 봐 너 또. 엽서인데 이거가 내 어떤 거구나. 이거는 또 뭐냐? 어, 반짝이 가루를 그렇게 가져왔어요. 이거 가루래. 그 그림 위에 뿌리면 된대요. 그 동화 같은 그림 그릴 때 뿌리면 되겠어요. 고마워 아가. 잘 뿌릴게. 이거는 강리야. 이거는 자라에 가서 귀걸이랑 치마랑 티 샀어요. 고마워 우리 아기. 아기 크면은 아기 좀 한번 데리고 와라. 아기 낳고 났더니 애가 삐쩍 말랐네. 힘든가 봐. 아기 육아가. 우리 거기서 왔어. 그만 좀. 어, 고마워. 그리고 양은지 아가. 양은지 아가도 딱 저를 사왔어. 아니 이거 서울 아가들 그러니까 나한테 선물 주면서 자기 수치를 정산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아니요. 딱 너지. 그래서 내 옆에 놓고 이렇게 잘해. 그게 지가 있는 거야. 알았어. 똑같아. 그리고 이거는 김은영 아가 가져온 건데 농사진 거로. 오미자로 만든 오미자 첨이래요. 그래서 이건 여기다 두고 한 병은 위로 가져갈까? 가져가고 두 병은 여기다 두고 시원하게 얼음 넣고 오미자 첨을 먹고 싶은 분들 타 먹으면 좋겠어. 타 먹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주태호가가. 아우 주태호가가 많이 변했대. 그 아기 헐크 같은 살기가 있었는데 귀여워졌어. 귀여워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줬어. 안 좋아할까 봐. 엄청 좋아. 왜 안 좋아? 앞치면 돼. 이거 철컷 앞치 이거 있다. 이렇게. 착. 엄청 부실 것 같았죠? 고마워 레기. 이거 입고 그림 많이 그릴게. 그리고 이게 바로 요술봉을 준 그 아기 누구야? 조정정이. 한정 아빠가 준 우산. 그냥 쭉 올려. 와, 이뻐요. 여기 동네 내가 출연할 것 같아. 나한테 저 여자 뭐냐고. 신고할 것 같아. 아우, 예쁘다, 근데. 이쁘다, 은정아. 이거 엄마 비 오는 날 하고 다닐게. 환해지겠지? 하고 다닐게. 현정아가 해? 우산. 요술봉 우산 선물. 유민주. 요거는 유민주 아가가 자기가 뭘 만들었어. 이렇게 사진하고. 우리 마지막 와인 파티 때 사진이죠? 그리고 자기가 오, 여기 앞에다 박고 여기다 또 뭐 HR도 박았대나. HR도 박고 원피스 그린 그릴 때 입으라고. 그린 그릴 때 엄마 잘 입게. 어떻게 앞에다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했어. 빨래하면 떨어질 거야. 그래서 네가 나 지금 손 빨래 시키는 겨. 노유리 아가가 잠옷 선물했어요. 엄마 저 서울 갔을 때 라방 갈 때 입었던 잠옷 있죠? 고상한 색깔이고 노유리 아가가 선물한 거. 고마워 아가. 노유리 아가 잘 입을게. 그 아기도 취향이 아주 고상하더만. 아우 이제 박성희 아가는 선물 증정식 할 때 선물을 안 주고 전 실어놨어요. 뭔지 모르지만 와인 줬어요. 이 와인을 와인 파티 우리 앞으로 할 때 쓰는 거로 정착했죠. 와인 파티 할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지 같은 거. 현지는 이건 조윤이. 이거는 조윤이야. 요 꽃말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뜻이에요. 꽃말. 꽃말이 좋았어. 오빠가. 쌩쌩하네. 김치는. 와.
잠금아. 이거는 너무 예쁘죠? 잠금아. 너무 예쁘지? 이건 재선하기가 주방에 식당에서 꽂는 거로 이 꽃은 시들지 않게 잘. 이거는 삼청동 애구를. 오. 삼청동 애구를. 신을 깎았나? 그렇죠. 이렇게 됐나? 아우, 거의 막 얼음이 돼서 왔더라고. 그 경매 당첨받고 너무 두려움이 있어서. 왜냐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약자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딱 갖잖아? 그때부터 너무 두려워. 내면에서 소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니까지 줄게, 약자가. 약자는 뭐예요? 갖고 싶은 걸 못 갖는다고 믿는 게 약자에서 하나도 못 갖게 돼 있고. 잠재의식이. 강자는 가질 수 있다고 믿는데 얘는 뭐 너무 약자인 거야. 근데 개두려움이 뜨더래요. 통화를 막 하면서 두려움을 막 청산한다고 했다가 그날 남편한테 하고 뒤지게 한번 겪더라고. 그 다음날 난소가 발휘된대요. 약자 같다니까 그걸 막 수치 준 거지. 병원에 갔대요. 그래갖고 이렇게 돼서 왔어. 그 약자가 떠갖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했겠어. 거기서 고상하게 풀었어요. 죽일 거야! 이렇게 풀었지. 아우, 정말. 난리를 치고 풀어서 세 사람이 돼서 간 거를 브이로그를 통해서 볼 겁니다. 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여자였어. 정말. 이게 여섯 개 들어서 이게 하나에 열두 개씩 들었네. 열두 개. 그래서 만약에 몇 개냐? 그러면? 하나, 둘, 셋, 12개씩 하면은 36개. 여기 24개. 24개면 한 개씩 먹겠지? 돌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두 개씩 먹을 거야. 맞지? 소시지인데가 뭐야? 이건 또 다른 거구나. 이런 거 하지 않나?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 쭈꾸 쭈꾸 쭈. 무슨 맛이야? 어떤 맛이에요? 잘 모르겠네. 봐봐. 야, 카메라맨. 빨리 얘기해. 과자만? 과자만. 이것도 하나씩 들어와 줍니다. 이거는 뭐냐면 타올이에요. 근데 내가 태어나서 본 중에 제일 고급진 타올인데 되게 톡톡하고 크고. 무슨 저기인가 봐요. 호텔에서 쓰는. 호텔이 찍혀있네? 호텔 타올. 하고 이거는 목욕 가운. 근데 이것도 되게 독특한 게 이게 흡수가 잘 되는 타올을 붙이거든요. 이것도 아우 타올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방부가한테 경매한테. 자, 그래서 이 타올. 고마워 우리 비. 잘 쓸게요. 아, 서울지부에서 마스터가드 선물을 준비했는데 남자 아가들은 빤쭈, 여자 아가들은 브라팬티 세트. 근데 일일이 그거를 사이즈를 다 알고 색깔도 여러분한테 어울리는 색깔로 맞춰서 샀대요. 정성이. 그리고 여기 다 이름을 적힌 그런 게 있어. 편지가 있어. 이 아가들이 거듭났어. 삼천이어도 이 효과가 지대해서 이번에 다음번에 부산지부로 가야 되겠어요. 마음을 쓰는 거를 잘 못하던 아가들이 너무. 요번에 갔는데
서울 지역 아가들이 진짜 마음을 예쁘게 쓰더라고요. 왜냐면 예전에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움에 막 떨고, 그게 이제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 미움받을까봐 두려움. 열등이 안 죽으면 그렇거든? 요번에 갔는데 막 편하게 얘기하고 지들끼리 막 되게 편해졌더라고. 미움이 한 차례 나가니까. 부산집도 한번 미움 청산을 해야 될 것 같아. 넌 어느 아가야? 솔라가 거지만, 응. 연화가 거야.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본다. 연화가 색깔이, 아이고. 와, 끝내주는데, 너무 예쁜데? 오? 빠졌어. 와, 너무 예쁜데? 야, 어쩜 이렇게 끝내준다. 이쁘다. 각자 색깔이 다르대요. 디자인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서 내가 힘들지 않았냐니까. 하나도 안 힘들고 재밌었다고. 마음으로 하면 그렇거든. 응? 마음으로 하면. 우리 아가들이 참 마음 속도 나고 다 풀어보고 싶지만. 다 풀어보고 싶어. 어? 남의 거를 남의 속옷을 보는 재미. 돌아서. 반시. 소라색. 소라색 예쁘네. 소라색도 예쁘네요. 예뻐. 윤지하고 수지하고 현지. 제가 이거 보면 되고. 그리고 유원이. 그리고 유언아기가 그 인스타에 제가 받은 케이크 봤죠? 어. 그 케이크를 먹었는데 강력해. 다 까매졌어. 혓바닥같이 악마를 만들어주는 것. 케이크 여기 묻었는데 여기 물들어갖고 손톱에 빠지질 않아. 근데 그 케이크 금가루도 붙어있고 대박이네. 그 케이크 한번 그림 한번 그려야겠어. 악마의 케이크라고 해갖고. 악마 케이크 같더라고요. 어, 근데 막 그게 유명 아이돌 가수들 막 축하 때에게 주는 케이크에서 되게 고가가 근데 어, 그거를 갖다가 마음이 지금 치고 준비해서 재밌었어요. 초도 황금초였다 그거. 어. 그래서 그거 한번 그리고. 오케이 고마워 유연아. 서울지부에서 준비한 거 먹으면. 이것도 서울지부에서 준 과자. 그냥 먹을 거를. 과자 반쪽씩 드세요. 반쪽씩이야. 요것도 다 잘라주세요. 그래서 반쪽씩 얼른 먹읍시다. 너 이제 대망해. 이미 다 알아. 나갔어. 서울 지역리도 아가들이 엄마 이거 스타일러 하나 쓰라고 사줬어. 이거 어쩌고? 나 지금 거기 막 거기가 거의 창고야. 햇살 저거 이제는 밑에는 다 그림에. 옷방에. 복도에도 지금. 자, 장집사 어디 갔어? 혜진아기. 혜진아기 안 왔어. 어? 혜진아기가 자리 좀 찾아봐봐. 어디 있어? 뭐? 일하고 있어. 전해줘. 한번 찾아봐서. 거기 어디 틈새를 비집고. 지금 배달 중이라니까. 배달 오기 전에 빨리 찾아. 아저씨도 고생 안 시키고 빨리 인도를 하기로 하니까. 고마워, 우리 아가들. 근데 이번에 이런 선물보다 더 좋았던 게, 사실 옛날에 좀 서운했거든. 서울 지역 아가들이 날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몸에서는 개두려움이 뜨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옆에 오면 나를 강자, 자기는 약자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게 열등이잖아. 약자라고 자기를 누가 아무도 약자라고 안 했는데 약자라고 느끼고. 그 열등이잖아. 그 열등의 두려움을 인지를 못하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내 옆에 보면 다 이렇게 조심을 하고. 그래서 그게 조금 나는 내 스타일도 원래 그렇고 자유로운데다가 그게 사랑받는 느낌 아니잖아, 그치?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렇거니 했지만 이게 뭐라도 편안하지 않았어. 근데 요번에 갔더니 그게 이제 만져줄 것 같고 춤깨병도 몇 번 하고 지난번에 전수행도 하고 막 미음청산한 다음에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입고 말건 자기들끼리 다리 쪽쪽 막 얘기하고 하니까 얼마나 귀여워. 애기처럼 놀면 되지. 딱 조심을 뭘 해. 아주 편안하게 잘 놀고 이쁘더라고. 그리고 나한테도 막 임의롭게 대하고 할 말 다 하니까 얼마나 좋아. 할 말 다 하고. 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애기도 아우 아주 요번에 편안했어. 행복했어.
근데 다 여러분이 티타임 아주 소중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아기들이 자기의 존재의 수치를 하나씩, 하나씩 안기는 바람에 너무 예쁜데 수치는 또 받아와서 뻗어서 그렇지 너무 행복한 육아였고 겨울 아가들도 봤더니 막 그거를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이렇게 소중하게 준비해서 막 저를 주는데 하여튼 행복했어요. 줄 때 막 수치 나갈까봐 두려워서 엄마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안 좋아하기 왜 안 좋아해? 꼬안 쪽은 저도 마음이니까 그 마음을 낸 거잖아. 그걸 사고 신경 쓰고 정성인데 조차 행복했지. 대신에 혜라 엄마가 보답으로 우리 아기들 선물 준 아기들 수치까지 받아왔어요. 그 어떤 아기는 조상철도가 됐을게요. 자기 존재를 완전히 준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아니까 그냥 존재를 진짜 준 줄 알더라고요. 뭐 그게 수치든 사랑이든 존재를 준 줄 아는 게 이제 열린 거지. 서울 아가들도 이제 공부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은 서울 전시회 가요. 서울에서 또 전시회 열죠.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 1회 전시회를 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휴가 내내 그림 얘기만 했어. 올라갈 때 라방 찍을 때 그림 얘기, 거기 가서 티타임 때 그림 얘기, 마지막에 지역 리더들하고 얘기할 때 그림 얘기했고, 서로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나한테 어떤 그림이 어울리니까. 자, 아가들 다시 한번 얘기할게. 머리로 좋아하는 거랑 몸한테 필요한 건 다른 거야. 입에서 달콤한 초콜릿이 내 몸에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똑같지가 않아. 자, 그러면 머리로 좋은 거 택해야 돼? 내 몸이 끌리는 거 택해야 돼? 몸에서 좋은 거. 그리고 쓴 약은 입에 쓴 약은 몸에 좋아요. 그래서 몸이 거부 반응이 일으킬 때 이건 나쁜 게 아니야. 청소화 시키는 거라 그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몇몇 아기들은 막 예약해 달라고 그거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미리 다 찜해서 예약하면 남들은 와서 그거 볼 수도 없고 봐도 팔리면 재미가 없지. 그래서 무한 경쟁 체제로 돌입해요. 아무도 아약 안 받아주게. 막 서울을 막 서울 지부 아가들이 막 성수 아가가 나한테 얘기해. 내가 찜해줄 찜 안 돼. 찜 안 돼. 문을 쫙 여는과 동시에 아침을 기다렸다가 뛰어들어와서 사는 아기가 임차요. 나는 모르겠어. 어떡할게요. 그걸 막 사달라고 하는데. 그 아기를 주면 딴 아기 서운하고 딴 아기. 그리고 인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사고 나서 인기 없어도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달라. 인기 있고 없고 차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니까 하루 이틀은 거기다 둬야 돼요.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 좀 두라고 많은 사람이 보고 싶으면 좀 두게 할 거예요. 그거 감안하시고 일찍 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그림 그거 꼭 죽어도 사고 싶다면 나한테 주는 건 안 돼. 내가 그래 어떻게 너를 가져. 그리고 딸아기도 나한테 얘기 안 하기에 너 어떻게 그러니까 땡한 거 들어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냥 사지를 마. 그건 머리로 좋은 거지. 몸에 서 이렇게 앞에 느낌을 받아요. 끌리는 게 나는 몸에서 반응하고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그게 대박이에요. 아무리 번쩍거리는 갑옷 이순신 잡은 갑옷도 다섯 살 입으면 가치가 없지 그치? 자기한테 좋은 거 머리로 아 이쁘다 눈으로 좋은 거 말고 몸으로 끌리는 거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거의 한 40일이 남았어. 헤라 엄마한테 어떤 작품이 더 나올지 몰라. 지금 찜하지 마. 소용이 없어. 더 좋고 마음에 드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봤다가 얘기하고요. 또 이제 만약에 내가 그림을 보고 사야 되잖아. 꼭 사고 싶은데 몇 개를 보고 싶다 이런 아기들은 마스터 아가들한테 연락을 하면 그 그림을 다 가져갈 수 없어요. 제게 거기 거는 게 많이 거래 한 70점 100점 많이 거래요. 근데 제 그림 전체 다 하면 나중에 한 3-400개 될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 3-400개 다 들고 갈 수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픽하고 좀 그것 좀 가져와 주세요. 많이 문의한 거 위주로 가져갈 거니까 내가 한 3-4개 보고 그 중에 하나 살래요? 그러면 그 3-4개를 얘기를 해주면 가져갈 테니까 그걸 보고 몸에서 제일 끌리는 거 자기가 픽을 못하겠는 아기는 몇 개를 찍어주고 전화 마스터 아기들한테 이제 어떤 게 자기한테 맞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사길 바래요. 미리 그냥 보고 찜하고 그냥 그거는 실물과 실제 본 거와 사진의 그림은 전혀 달라요. 느낌이 저런 볼드한 거는 특히 느낌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 저 신부의 방 같은 거는 실제품이 너무 아름답죠. 이게 뭔가 이렇게 신비스럽게 환한 게 막 그렇잖아. 영롱하잖아. 근데 사진에선 그런 게 안 나. 그냥 예쁘다 이 정도잖아. 그러니까 뭔가 빛깔도 달라요. 실제 보고랑 이거랑 차이가 많은 것도 있고 좀 들라서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실제랑 달라. 자기가 또 에너지 느끼는 건 실물을 보고 느껴야 되니까 실물 영접을 하고
그리고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신중하게 사야 돼. 그리고 아무 놓쳤어요. 아까울 거 없어. 엄마 계속 그림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것도 나오고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 정리했죠? 자, 엄마 한달 후에 그림 많이 그려서 가져갈게요. 우리 아가들 그때 또 만나. 고마웠어요. 사랑해.